보드. 오, 보드름. 어제 눈 오는데 벌통 옮기는 작업하고 외부 보온을 해줬는데 오늘 완전히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서 잘 있는가, 또 바람에 날리지는 않았는가 점검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힘차라. 이쪽에 있던 벌통들 다 옮겨놨죠?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좋아서. 와우. 역시나 바람에 날아갔네요. 네. 바람이 엄청 거세네요. 벌들은 잘 있을까요?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벌통과 벌통 사이에 소치로폼을 대놨는데 바닥이 평평하게 작업이 안 돼서 이격이 많이 생기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마나인데 다시 좀 작업을 해야겠네요. 아, 이게 벌통 요거 나무 바닥이 없어졌구나. 아, 이 녀석은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얼었군요. 살 수 있을려나요? 벌통과 벌통 사이에 대놨는데 여기도 좀 이격이 차이가 나니까, 팔레트 차이가 나니까 제대로 붙질 않았네요. 소품 벌통은 그냥 알벌통으로 한번 놔볼까 합니다. 이제 눈 오는 그대로 흔적 그대로 있네요. 온도 한번 봐야죠. 수치로폼 벌통 온도. 봉구 가운데 온도는 23도. 와우, 바깥쪽, 소비 바깥쪽 온도는 6.3도네요. 6.3도. 이거를 덮어놨더니 눈이 녹아서 떨어졌군요. 이게 문도 없어서 비닐로 해놓고. 아, 얘는 바람 슝슝이겠다. 슝슝. 되나 마나네. 네, 이렇게 나야겠다. 이거 벌들 물에 빠져서. 이것도 고정돼 있던 게 바람에 떨어졌네. 이것도 바람이 슝슝 들어가겠다. 나무 벌통 온도도 한번 볼까요? 나무벌통 온도. 와우, 안쪽 온도가 18도네. 18.5도. 그리고 소비 바깥쪽이 7.9도. 아, 18.5도. 18.5도네요.
여기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와, 바람에 의해서 이거 돌통 뚜껑도 올렸네요. 구두. 구두. 오우, 부드름. 20도로 맞춰놓은, 네, 전기 온도 20도로 맞춰놓은 데는 동구권이 25도, 외부는 13도, 소비 바깥은 13도. 이거는 6도로 맞춰놨었는데, 네, 20도. 어? 뭐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것도? 어떤 거지? 24도. 동구권 온도는 24도, 그리고 외부 온도도 20도. 왜 이렇게 높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추우니까 열어보지 못하고 다음번에 열어보지. 어우, 뭐가 얼른 거지? 끈적끈적. 뭐가 올랐을까요? 아, 이거 전기 가온 해놨더니 혹시 소비에 붙은 꿀이 나온 건가? 이렇게 한번 공장을 살펴보러 왔는데 역시나 바람이 엄청 세서 덮어놨던 것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다시 좀 재정비 좀 해주고, 지금 벌통 내부를 보기는 어렵죠. 바깥에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줘야겠습니다. 아이고, 매일매일 와야겠네 이거. 큰일났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차를 저 밑에다가 세워놓고 갔더니 차 안에 창고 열쇠가 있어서 다시 또 열쇠 가지러 가야 됩니다. 아, 이런 열쇠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데 차에다 놓고 다니다 보니까. 아, 춥습니다. 엄청 커졌네요. 아, 춥다.